안녕하세요. 폭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3단입니다. 초울 때는 항상 상대가 포진 차리는 거 보고 차리시면 됩니다. 일단 적격 확보해 볼게요. 대에서도 초가 보통 뒤에 차리게 됩니다. 잘 두시는 분이 60% 신기록이시네요. 작기로 확보해 볼게요. 작기를 안 열고 드시네요. 만화가슴 면포 넣고. 일단 면포까지 나와 보겠습니다. 포가 이제 차를 거는 수가 있기 때문에 마가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귀상 나와 보죠. 대차를 하시겠다는 건데, 차가 빠르게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병을 먼저 한번 달라고 하고, 차가 이렇게 들어서는 수가 있거든요. 잡아봅시다. 귀마까지 한번 올려주고요. 천천히 한번 더 보죠. 천천히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중앙으로 당기고 들게요. 당기고. 상으로 뭐 양득을 치겠다 그런 건데요. 상이 나가서 이제 세 번째 줄 이쪽 공략 한번 해보겠습니다. 먹으면 먹고 포로 먹었을 때, 아 그렇죠, 안 드시죠. 그리고 세 번째 라인 잡아봅시다. 치고 갈게요. 공격 가봅시다. 아 마가 나오시고 마가 진출한다. 마가 나가봅시다. 마대 붙여보죠. 먹으면 이제 차로 먹으면서 양득 치는 수를 노려보고, 아, 당기면서 두셨네요. 상으로 치고 이제 마가 뜨는 수는 어떨까 싶은데요. 상으로 이렇게 때려버리고, 먹겠죠? 마가 뜨면서 여기를 달라. 이 상이 빠지면은 포를 먹으니까 여기가 걸렸으니까 합병을 하게 되면은 상으로 이제 장구 치면서 먹고 들어가는 그런 수로 더 보겠습니다. 어떻게 두시나 보죠. 지금 여기가 걸려 있죠. 포가 피하고 하면은 이 밀고 가고 있습니다. 밀고 먹고 장군이죠. 차가 죽으니까 안 먹을 수가 없고 먹고 포로 이제 말을 때린 수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포로 말을 친다. 상으로 먹는다. 차가 먹는다. 차가 달라고 한다. 포가 먹는다. 될것 같거든요. 먹어도. 먹읍시다. 공격하죠, 그냥. 상으로 치겠죠. 죽었으니까. 먹고. 차가 이제 달라고 하면 포가 넘으면서 대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대를. 아, 말하면 달라고 하시고. 마가 일단 빠져가지고, 나중에 여기 가는 수가 있으니까, 마가 이렇게 한번 빠져볼게요. 빠져보고, 상으로 여기 치시겠다는 건데, 마가 여기 때면서 이제 차랑 포랑 나중에 노린 수가 있어가지고. 일단, 면포를 먼저 하겠습니다. 면포를 먼저 한번 해주고, 그래야지 차가 좀 자유로우니까. 마가 면포 잡으러 뜨는 수를 방비를 좀 했네요. 당기겠다 이런 건가요? 마가 나갑시다. 수비를 좀 해야 되는데. 마가 나가보죠. 상을 먹겠다 이렇게 한번 넣어보고. 응? 막아버리시네. 작기를 확보하면 좀 무섭네요. 이거는 이제 조를 이렇게 쓸면 어떻게 된다는 거지? 요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공을 한번 내려줘야 되나? 좀 위험해 보인다. 공을 한번 내릴게요. 일단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공을. 좀 무섭다. 그리고, 쓸어봅시다.
지금은 이 포가 걸렸기 때문에 넘어가면 상이 죽겠죠. 포로 달라고 했기 때문에. 사로 받아 봅시다. 장구 부르시겠다는 거죠. 먹으면은 장군에 받으면은 여기를 먹겠다. 공을 틀어봅시다. 공을 한번 틀어줘야겠네요. 지금 이 포가 계속 걸려있습니다. 그죠? 올라가고 포가 계속 걸려있거든요. 포가 넘어가면 바로 이제 상 때릴 수가 있어가지고. 아, 상이 빠지면서 지켰다. 그러면 이제 마가 여기 뜨면서 이제 이 포를 노린 수가 됩니다. 요렇게 가볼게요. 차가 좀 위험하나? 당기면. 일단 차가 한번 빠져볼게요. 이거 당기면 차가 좀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이 마 뜨면서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마가 그냥 바로 떠버릴 걸 있나? 마 뜨면 이렇게 막으면 되니까. 요렇게 한번 지켜주고요. 지금 이제 마가 못 뜨죠? 장원이니까. 얘가 이제 귀마로 이렇게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음엔 이제 마 뜨면 이 포가 좀 위험하죠? 마가 떠서 포로 달라고 하면은, 포가 이탈되면은, 이제 포로 살을 치는 수가 있어가지고, 장우니까 이제 공을 일단 내려주고요. 장우니까 또 올라갈 수 밖에 없네요. 얘가 넘어가면 이제 때리니까. 먹으면 될것 같은데. 먹으면서 대차죠. 차가 먹으면 이제 포로 먹고. 마로 취하시겠다, 이건가? 일단, 장구 불러서 공을 올려놓고요. 마가 뜨는 수가 좀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조를 달러, 병을 달러 가면 차로 지키나? 차로 못 지키죠. 병을 달러 간다. 마가 뜨는 수. 일단 뭐 병 달러 갑시다. 먹고 가죠. 10초 남았습니다. 이득을 취하고 갑시다. 차로 지키지 뭐하니까. 포로 치니까. 이거는 이제 마로 여길 때리고, 먹고 뭐 장구 부르겠다 이런 거니까. 한번 은수를 해주겠습니다. 양졸 맞으면 장군에 마가 빠지고 형태가 안 좋아지니까. 일단 먹고 합시다. 지금 뭐 당장 장군수가 없어가지고 뭐 장군수가 없죠. 먹고 합시다. 당장 뭐 외통 그런 게 없어가지고. 차로 포가 피하면 차가 반대로 돌겠다는 건데 그냥 말을 달라고 가면은 먹죠. 차가 그냥 이렇게 포를 지켜도 될 것 같거든요. 포를 넘기면 차가 반대로 돌게 해서 돌아서 장군에 뭐 마장군에 외통을 노린다 뭐 그런 거거든요. 일단 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말을 달라고 하면 마가 돼가지. 이렇게 이제 차로 지켜야 되거든요. 못 돌게. 차가 반대로 돌겠다는 건데 차로 지켜보죠. 차가 반대로 돌면 무섭죠. 반대 돌면 장군 장군에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공을 돌릴게요. 이제 공을 돌리죠.
차장 치고 이제 공이 들리고 이제 마장군 이런 수 좀 무섭거든요. 나가 있어가지고. 공을 돌려버리고. 장구 모르면은 사로 받으면 포로 마르치는 수가 있어가지고 공을 또 돌려야 되네요. 사로 받으면 포로 마르치네. 이 맞대불 좀 무섭네요. 포로 마르치겠다 이거고 차로 지키면 될 것 같습니다. 포로 마를 못 치겠구만 해주고 마포대 줄까? 먹으라고 두죠. 마포대 줍시다. 이제는 차가 돌면은 살을 이렇게 받고 공 돌려버릴게요. 차가 반대로 돈다 살을 이렇게 돌려버리고 장구 치면 이 공이 들어가 버리면 되니까 치면 이제 먹고 이렇게 두는 거고요. 이렇게 돌려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마포대 하면 모니이신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공을 이렇게 돌면은 될 것 같습니다. 포가 요렇게 넘는 수도 둘 수 있을 것 같네요. 공을 먼저 돌려버리죠. 돌리고 한마가 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 뭐 한마 뜨면은 포로 쳐버릴 거거든요. 포로 쳐버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이제 여기를 때리면 어떻게 되지? 아, 상이 지켜주는 자리군요. 먹으면 이제 상이 여기를 지켜주네.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먹어도 상이 포를 지켜주네요. 수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기포를 할게요, 기포. 포 이동하겠습니다. 기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장구 부르면서 기포를 배치하죠. 하기포로 배치를 하고 뭐 공 내려서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일단 상 달라고 해서 상을 먼저 쫓죠. 상을 먼저 쫓아주고 가라고. 빠져가지고 대차려버려도 되겠네요. 상을 일단 쫓아놓고 빠져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마가 있으니까 대차를 하면 되거든요. 마가 뭐 이렇게 빠지거나. 네, 잘 놓습니다. 마가 지금 빠지기도 좀 곤란하죠. 마가 빠지면 이렇게 또 눌러버리면 죽거든요. 이런 수가 좀 있어가지고 포가 넘거나 이러면 좀 위험하죠. 뭐 이렇게 뒤로 빠지기도 그렇고 뒤로 빠지면 또 이렇게 잡으러 가죠. 포가 있으니까 마가 좀 살기가 좀 들어와가지고 침투해가지고 살기가 좀 힘들죠.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대차를 해버리면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다른 수를 두면은 대차를 해버리면 먹고 먹고 난 뒤에 마가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얘를 좀 나중에 포가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이런 자리로 와가지고 잡으면 아니면 중포로 가서 노리면 얘가 갈 데가 없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마가 안 움직이고 포가 뭐 뒤로 넘어갔다 이제 중포로 해서 이제 잡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얘가 죽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